여기가 바로 기원의 탑. 별님이 내게 새로운 운명을 점지해준 장소구나. 내가 어렴풋이만 기억하고 있는 나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장소. 살짝 떨리긴 하지만 그것보단 역시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아. 이 탑을 오르고 나면 분명 많은 것이 바뀔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 그건 괜찮아. 왜냐하면 구원자가 나와 함께잖아. 별님들도 말해주고 있는 걸. 구원자는 반드시 내 손을 놓지 않을 거라고. 이 탑의 꼭대기까지, 끝까지 나와 함께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난 분명 괜찮을 거야. 그렇게 믿어. 내가 알지 못했던 과거도, 내가 추억하던 과거도 구원자와 함께 나누고 싶은 걸. 그럼 힘차게 렛츠고! 내가 별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야? 별님을 토대로 세상을 보는 법을 알려주는 책에서 태어나서? 그야 그렇겠지. 정령의 기원은 곧 그 정령의 본질, 그 자체니까. 그래도, 와, 그렇구나. 내가... 별님들은 알았어? 뭐? 알았으면 알려주지. 왜 그냥 가만히 있었어? 아, 그 정도로 콕 집어서 말해줘봤자 테트라 비블로스가 뭔지 모를 거라고? 그것도 그렇네. 구원자는 테트라 비블로스가 뭔지 알고 있었어? 내가 그 정도로 유명한 유물에서 태어난 거야? 아니면 구원자랑 내가 역시 조금 특별한 그런 운명이라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구원자가 알고 있는 유물이라니 왠지 기쁘네.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다 보면 더 많은 걸 알게 되겠지? 솔직한 마음으로는 두렵기도 해. 다른 정령들과는 달리 나는 어느 정도 과거를 기억하기도 하니까. 그 시절의 기억이 흐릿한 건 오히려 내게 있어서는 축복일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구원자와 함께라면 분명 괜찮겠지? 나는 분명 알고 있어. 내가 겪은 과거를, 내가 느낀 차가움을.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던 그 시절을. 난 다른 정령들이랑 조금 달라.
대부분 옛 기억을 잃어서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별님들의 가호가 있어서인지 나는 단편적이나마 기억하고 있어. 떠올라버리고 말았다. 이 두 눈에 보이고 말았다.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지옥과도 같았던 광경을. 테트라비블러스에서 태어난 유일한 청령입니다. 그 유명한 파스트 공방에서 제작한 트리플 S급 품질 후기형 모델. 정령 술사의 초상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 뛰어난 능력은 그 어떤 술사도 120억! 시작가의 60배로 뛰었습니다. 당연하죠. 테트라비블러스의 정령, 테트라비블러스의 정령입니다. 이상하지? 모두가 종말을 맞이하려는 순간에조차 인간들은 나를 두고 싸우고 있었어. 미래를 아는 건 분명 멋진 일일 텐데,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면 좋을 텐데, 어째서 다들 그렇게 파멸을 향해 달려간 걸까? 맞아. 구원자같이 착한 인간도 분명 있었어. 그건 알아. 하지만 역시 다들 미래를 알면 변해버리니까. 하지만 이상하단 말이지. 나는 인간들을 원망할 생각은 안 들어. 보통 물건 취급당하면 속상하다던가 괴롭다던가 그런 느낌이 들어야 할 것 같긴 한데, 그 이상으로 나는 인간들의 미래가 걱정되었어. 있지 구원자, 그들은 미래를 알아서 행복했을까? 지금도 내가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미래를 알기 때문에 더욱 슬퍼지지는 않을까? 미래를 알면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직접 판단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후회할 일이 적을 거라고? 정말 그럴까? 지금보다 나은 구원자라니. 잘 상상이 안 가네. 그래도 구원자 덕분에 울적했던 마음이 조금은 밝아진 것 같아. 이제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지?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이왕 시작한 거 끝은 봐야지.
적어도 이 글이 그 아이의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별들이 미래를 비추기를. 이게 바로 내 진정한 기원, 테트라 비블로스에 담긴 마음, 내가 품은 염원이구나. 뭔가 생각한 것처럼 엄청 대단한 심경의 변화가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 내가 과거를 어렴풋이 기억하는 편이라서 그런 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따뜻한 것 같아. 내가 어째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고마워, 구원자. 여기 구원자와 함께 와서 다행이야. 나는 사실 나의 기원이 무엇인지 아주 궁금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스스로를 마주하고 나니까 어딘가 가슴이 시원하게 뻥 뚫린 듯한 느낌이 들어. 어째서 내가 계속 괴로운 꿈을 꾸면서도 남들에게 점을 봐주고 싶었는지 그 이유를 안 것 같아. 구원자, 나는 아마도 누군가의 내일을 위해 살고 싶었던 것 같아. 밤에 별님들이 뜨고 또다시 지고 나면 아침이 밝아오잖아? 잠들지 않는 나는 별님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지만, 다른 인간들이나 정령들은 보통 낮을 살아가니까 아침을 기다리는 거겠지? 별님들과 함께 밤을 넘어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순간까지, 아주 깜깜한 밤에도, 미래가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때도, 절망에 휩싸여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순간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네. 지금 건성으로 대충 대답했지? 나도 지금 조금 부끄러운 말 한 것 같긴 하거든. 그치만 말야, 왠지 지금이 아니면 하지 못할 말 같아서. 정말 고마워, 구원자. 나와 만나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줘서. 덕분에 나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깨달은 것 같아. 앞으로도 잘 부탁해, 구원자. 구원자, 언젠가 네가 절망에 빠져서 그대로 좌절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느끼는 날이 오면, 내가 반드시 길을 비춰줄게.